인천 파스타 페스타. 자, 다시 한번 마마보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마마보 여러분들께서 뭐 아까 인사를 한번 드렸지만 더 한 번 더 정식으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아세 마마 마마. 안녕하세요. 마마보입니다. 아. 인사를 부탁했더니 이것도 준비한 거죠? 저희 인사법. 아, 인사법. 네. 저 기획사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아, 역시. 야, 마마보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매력있네요. 저는 멀리서 우리 화사 씨 보고 이렇게 섹시할 수가. 아니, 저 근영 씨. 저는 여기 있는 네 분이 워낙 미모가 출중하신데 다들 너무 예쁘죠? 자, 우리 멤버들 목소리를 한 번씩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인사를.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구미아입니다. 아, 반짝반짝. 아니, 근데 엄청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니, 이렇게 가녀린 몸으로 랩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또 인기가 있네. 자, 그리고 또.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레미 반솔라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다들 개성이 다들 있으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전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인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화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마마무가 지난 1회에서도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의미자리에 함께 된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오늘 또 이 자리가 희귀 난치병, 이제 소아암 어린이 돕기, 그렇죠. 어린이들을 돕는 자리잖아요. 네.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마무 여러분들께서 되게 힘이 많이 되나 봐요. 지금 우리 객 속에서 내년에도 와줘요! 막 이러시는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아, 저희. 너무 인기가 많다. 네. 자, 곧 이제 데뷔 3주년이 돼요. 새 앨범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6월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앨범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6월이면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마마무 기대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아, 좋아요. 참, 어떤 이유로든 진짜 지쳤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에너지 충전 완료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매력적인 마마무의 무대를 한번 더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오늘 안내사항이 있어요. 아, 맞다. 분실물부터 해서 안내사항, 여러분들 예. 운영본부에서 지금 이거 저 습득을 했는데 지갑이에요. 지갑 김정화님인데 김정화님 1993년생이세요 지갑 잃어버리신 김정화님. 아, 그리고 LG 아카 네, 아카 검정 휴대폰 분실하신 분도 또 계십니다. 휴대폰. 네, 그 다음에 짐 열쇠 테슬 네, 열쇠 분실하신 분 다 운영본부로 좀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봉사자분들은 각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마마무에게 이 봄날 함께한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들어볼까요? 희망의 메시지? 네. 박수 주세요. 네. 아,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와. 되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네. 여러분들의 마음도 따뜻해지면서 되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저희 마마무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마마무의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곡으로 무엇을 들려드릴 거냐면요. 눈을 뜨셔야 돼요. 자연광이 굉장히 세서 네. 저희가 다음 곡으로는 데칼코만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가볼까요? 네, 가보죠.